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영상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 영상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케이시 우리 친구 케이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케이시를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비디오. K의 음식 방송에 환영합니다. 아, 잠깐만요. 여기 보세요. 자, 이게 제가 아까 적어놓은 좀 노트인데, 음식 방송에 환영합니다가 아니라 음식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계속 들어볼게요. 오늘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아, 여기도, 자. 아, 제가 이게 얘기하다가 아까 끊겨가지고 다시 하는데, 제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소개합니다. 여기, 이해는 됩니다. I can understand why. Because in English you can say my favorite food. 그죠? My favorite food. 근데, 한국어로 얘기할 때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 The food that I like. 그렇게 바뀝니다. It changed. That's why 제 좋아하는 음식이라 제가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장에 가는 길이에요. 보통 시장에 이 음식은 살 거예요. 아, 시장에 음식을 살 거예요가 아니라 사다는 액션이죠. 그래서 애가 아니라 에서 시장에서 사요. 보통 이제 살 거예요도 아니에요. 솔직히 보통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Normally, usually. So usually 뭐 보통 그러면 보통 현재형으로 갑니다. 현재형, present tense. Because you are talking about general fact. 보통. 그래서 살 거예요보다는 사요. 저는 보통 이것을 뭐 시장에서 사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방금 첫 번째 가게에 가봤는데 그 음식을 다 팔렸어요. 음식을 다 팔렸어요가 아니라 음식을 다 팔렸어요가 아니라 음식이 다 팔렸어요. Why? Because it sold out. This is a passive sentence. 팔려서 sold out. It is sold out. 팔았어요는 음식을 팔았어요. Someone sell something. 그래서 음식을 팔았어요. 그거는 팔았어요죠. 팔았어요. 그럼 다릅니다. 팔았어요와 this is sold, which is a passive or an active sentence. This is 팔렸어요, meaning being sold. 그 음식이 다 팔렸어요. This is right way of saying. 다음 가게 가봐야겠어요. 네. 예, 있어요. 아, 이거 저도 이거 좋아해요. 이 음식은 쿠에카야라고 해요. 그리고 쿠에카야는 꽤, 맞아. 꽤. 찹쌀로 만든 전통 음식이에요. 맞아요. 전통 음식은 옛날에 거래를 할때 아니면 식민지화 때그 재료를 받아서 만들었어요. 아, 재료를 카야크를 어릴 때부터도 많이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보세요. 이 쿠에를 어떻게 먹어요? 이 꽈예요. 저는 꽈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콰이라고 부르죠. 카야예요. 잼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 찹쌀에 카야를 넣고 조금씩 넣으세요. 네, 조금씩 넣어요. 많이 이렇게 넣었는데? 넣고요. 완전 많이 넣었는데? 카야크에는 부드럽고 달고 쫀깃쫀깃하고 색깔도 신기해요. 그렇지, 색깔이 좀, 이 카야크를 어떻게 만들어요? 첫 번째, 그 나비 콩꽃을 끓여서 그 파랑 물을 걸려내요. 자, 이것은 나비
콩꽃이에요. 나비 이 꽃으로 콩꽃? 파란색 물을 만들어요. 그리고 콩꽃. 찹쌀 반은 보통 물에 담그고 그 나머지 반은 파란색 물에 담고요. 다음 이 두 가지 찹쌀을 코코넛 물, 보통 물, 소금하고 설탕이랑 섞어줘서 쪄요. 찐 후에 이 카야크회를 섞어서 쪄요. 아 쪄요. 찐다고. 이 카야크회를 트레이에 넣어서 상온에 하나, 둘, 셋, 네 시간 동안 식혀요. 아 상온에. 마지막 이 카야크회를 사각형으로 잘려서 카야랑 먹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참 설명 감사하고요.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아, 저도 이거 좋아해요. 카야괴. 그죠? 맛있습니다. 이게 한국의 전통 이게 찹쌀떡이랑 좀 찹쌀떡 말고 그 시루떡하고도 비슷하고 그 약식이란가라 하냐? 한국에서 약식이라 하는 것도 있는데 좀 그건 이제 뭐 약간 갈색빛이 나는 게 있는데 그거랑 좀 비슷해요.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후반에서는 별로 많이 틀리지 않았어요. 제가 이해하면서 잘 볼 수 있었던 컨텐츠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했어요.